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의 용사였던 기드온이 소모함을 받기 전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 한 자루도 소유하지 않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큰 용사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박해가 심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작하는 것을 보면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드온 역시 포도주 틀에 숨어 이삭을 타작했습니다. 그런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봐도 용사로서 자질이 없어 보이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큰 용사라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용사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초라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만 보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은 이러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불평합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이런저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고 어려움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보이는 사람이 풀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사명을 주시며 너의 힘으로라고는 표현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사명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은 결코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자 외면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래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심지어 태양을 멈추게 한 것도 결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자원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앞에 홍해와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용사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힘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눈앞의 현실 속에 불평과 원망하며 과거의 이야기만 함께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불뚫려 사용됐던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특별히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들은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영적인 무지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승리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